없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겨우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이 아이, 병실에서도 상태가 가장 심각해 보였는데요. 생존 한계선으로 알려진 24주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숨을 내쉬고 있는 아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입니다. 일반 아이가 그 이제 보통 그 이제 3.2, 3.4kg가 일반이니까요. 거기 대비하면 10분의 1인 셈이죠. 그런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뿐이 아닙니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아서 아기 앞에선 늘 죄인이 되고 마는 엄마. 내내 울었죠. 계속.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 안 차니까 아프고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고 혹이라도 잘못될까 봐. 미안하죠.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미안하고. 30대 후반에 어렵게 가진 아들 은찬이. 하지만 임신 24주 만에 불과 700g으로 엄마와 처음 마주했는데요. 미숙아에게 잘 발생하는 합병증인 망막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칫 실명할 수도 있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데요. 행여나 잘못될까 마음을 졸이는 엄마의 모습.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아이가 넘어야 할 산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 엄마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출생률은 크게 줄어든 반면 미숙아는 3배나 늘어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30이 넘어야 분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기 때문에 더 조기 분만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늦은 결혼과 출산이 미숙아가 급증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흔이 넘어서 낳은 딸 은우 역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나 많은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한번 맞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혈관 찾기 위해. 기적이죠. 네. 중환실에 있다 보니까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게 보이다 많이 보이니까 그냥 산다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은 감내해야 할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여기 두 번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칼 자국이 두 번이네요. 8천만 원 정도. 또 얼굴 수술하는 것도 있었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제2금융에서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뭐 당장은 살리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어떤 방법이든 썼겠죠. 미숙아로 태어나면 합병증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할 약도 많다고 합니다.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이 모든 과정의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임신 21주 만에 태어나 국내 최소 미숙아로 기록된 은혜 역시 이 볼펜 하나 크기만큼 작은 몸집으로 어려운 수술을 견뎌냈지만 돌이 지난 아직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 부담하죠. 얘네들 간염 안 되게 하는 그 시나시스라는 그 예방접종 한 대가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한 번에 많이 힘들죠. 빚을 내서 맞아야 되는 거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매달 고가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기들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이 있긴 하지만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서 지원금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지역에서는 후반기 되면 못 받아요.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입원비 전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입원비에 대해서 일부.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크게 늘어난 미숙아.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만큼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봉주의 바운스 용산 가족공원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네. 아, 달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네.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불 속에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나오고 나면 참 성쾌할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아주 밝아 보입니다. 네. 또 용산 가족공원 주변에는 뭐 남산공원이라든지 전쟁기념과 같이 둘러볼 만한 곳이 참 많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홍우경 씨. 네, 네. 또 이렇게 경 씨가 좋은 만큼 달릴 때 더 기분도 상쾌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봉주의 바운스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단 10분 만에 볼 수 있는 간밤의 TV 연예.
아시아의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 박용화 씨. 그런데 그의 전 매니저